무작위 희귀 유물을 획득합니다. 허미 미친. 허미. 허미 이게 뭐야? 도닥붕 아뇨. 사일러스가 없어서 못하게 되네요. 비타를 넣을까? 고개를 넣을까? 비타 넣자. 다수 다 지우면 만원 판도라 가이다. 판도라 뜨면 만원 미션. 똥공격. 아 세상 이게 뭐야. 어떻게 타격 다섯장이랑 굴직걸 리아나랑 첫 턴에 다 나오냐. 아 심지어 무력. 아니야. 아, 나 붕대 있어. 나 붕대 있는 사이야. 천적 꼬챙이 단분사. 정밀색. 아이고 대단원을 못 먹네. 정밀색 어째서 계속 나오는 것이지. 냉독 들고 갈래. 데들리 포이즌. 뛰어난 기술을 가진 여사냥꾼을 나타냅니다. 뛰어난 기술을 가진 여사냥꾼 맛 좀 봐라. 공중제비 하나 더 할까? 보스가 적어여가지고 공중제비 두 개 넣어도 될 것 같아. 걔도 나오면 게임 터지는데 나올 리가 없지. 불안한데 여기서 상점 나올 것 같은데. 독가스 휴 쫄았어. 그래도 뱀 나온 것도 빡치네. 아 이런 맹독이 다 나오지. 위장 크림. 죽어 죽어 죽어. 아 이거 정령밥 아님? 제빗불. 우와. 우와. 아카 배곡. 유독 강화면은 뭐 딜 모자랄 일은 없을 것 같고. 방어야 뭐 아직도 안 모자라니까.
골칫 거리 아 사이언스 정말 대단한 게임이야. 안녕하세요. 피가겼네. 죽어 대단원했나 대단원했나 단원대 막의 원단대 킹단원의 갓 흑 대단원님 대단원 쓰고 싶다. 공중제비만 도는 모드입니다. 다른 기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제비 돌면 돌아가는 모드입니다. 대단원 아싸 룸피 이게 룸피가 뜨네 물음표 쭉 보고 상점 갑시다 엘리트는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엘리트가 길을 막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시계 맞네. 야 제비 둘 다 났으면 대단원인데. 못난 대단원은 이 총 공격이 처리했으니 안심하라고. 갓겨내기. 걔도 제발. 걔도 하나가 없을 리가 없지 사실 없을 리가 많다 켈리 너무 미랜데 프리탐이나 챙겨가는 게 맞겠지 거울 도박할까? 근데 도박 많으면은 자꾸 대단원 버렸어서 짜증날 텐데. 아. 싱킹. 16장 선정하면 마이너스 2 그러면은 4장을 돌리면 되나? 하지만 공중제비도 있을 거니까 그냥 선적 쉬고 다 돌리면 5장 아이고 실패했네
아니네. 딱 맞네. 아주 좋구만. 어서오세요. 엘리트 가기 싫은데 엘리트 뒤에 상점 있다. 그러면 엘리트를 가자. 대단 원앤마 프레츠 프레츠 뿅뿅뿅뿅뿅 하면 세기야 세겠지만 대단 운이 알아서 하겠지. 아아 어서오세요. 고기가 개꿀이라고 생각을 하자. 좋은 게 좋은 거지. 에서 뭐 대단히 맞을 것 같죠. 쫄티 안 해도 되겠지? 조심스럽게 대단함만 쓰면 되는 거 아니야? 맹고, 표창, 과일 주스까지. 아이고. 아, 여기 왜 이렇게 든든하게 챙겨주지? 좋은 곳이구나. 아, 내 걔도. 아이, 똥 공격. 아이, 똥 공격, 새끼. 그지 같은 똥 공격. 아, 맛이 이러면 안 되는데. 야, 이 똥 공격 개트롤 하는데 어떡하냐. 이래도 똥 공격입니까? 아싸. 제거도 할 수 있다. 괜찮. 괜찮 같잖네. 전략가 나오면 터지고 안 나오면은 안 나와도 뭐 버틸 힘은 있으니까 붕대 때문에. 어서 오세요. 뭐 맹독이나 돌리다 보면 알아서 죽겠지 제가. 아 좋다. 아 된다. 대다 논이 달다.
이게 개꿀이지. 띠용. 형상 필요 없겠지? 괜히 코스트 때문에 고민만 하지 않을까? 어? 아이씨, 아니. 와, 이걸 이렇게 매기네. 저 포션이 함정이어서 어차피 길 저기니까 물음표나 많이 보고 저희 상점 가서 지우면 되겠다. 아니 민서 포션 먹으려고. 아니 민서 포션이 함정이어서 그 민서 포션의 가자예요. 민초 포션. 나이스. 세상에. 삼계도는 좀 그런 거 같은데 아닌가 괜찮은가? 아 모르겠는데. 아 몰라 삼계도야 그냥. 생각이었는데 바보. 다리 꺾기 단건 투척 설치 이규준 해봐. 캘리퍼스 빠져서 캘리퍼스 기대할 수도 없고 레디만 해도 되네. 볶음 2 3개도니까 예비가 필요가 없겠지. 뭐 대다동각은 조금 더 잘 나오겠지. 조금 물음표 하나 더 보기, 엘리트 하나 더 보기. 물음표 하나 더 볼래. 순수 순수
어쩜 저렇게 똥 공격은 기가 막힐까? 아니 이거 진짜 인공지능 있는 거 맞지? 네, 너무 티나는데. 이 정도면 의심이 아니라 확증인데. 탈출구. 탈출구가 뭐가 좋냐? 내 단원을 조절할 수 있다. 걔도 3개 넣어봤자 이런다니까. 아니 해서 내가 걔도 이렇게 넣고 싶어. 망할 놈도. 냉숙을 버리고 탈출구를. 전략가. 끝난 거 아니야? 안 끝났나? 아직도 뭐가 남아있나? 게임 터짐 수고. 재련을 껍질째. 아니 까먹은 게 아니고 뭐 내가 뭐 어떻게 집는데요? 아니 뭐 콘솔 켜는 거 아니고서야 어떻게 집어? 콘솔?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. 그건 몰랐네. 프리탐 하나 나오면 훨씬 안정적일 것 같은데 안 나올라나. 아까 켈리를 못 먹어가지고. 어? 마름새. 와, 10 데미지나 오르네. 싹이네. 달팽이도 붕대면 문제 없겠지.
고대가 괜히 분댄가. 표창도 은근히 들 생각. 아이고, 아이스. 금방진 놈 공허를 집어넣네. 공허. 아니 이게 안 나오네. 카카색 게임 잘하네. 슬더스 좀 하던 카카. 아 손이 많이 거든. 제발 저백투성이 좀 넣지마 내게. 제발 그제 드세요. 저백투성이만 안 넣으면 상관없는데. 50 정도 걸었으면 240이니까 몇 회 때려 놓으면은 실수했네.
아이고, 익쌤님, 1개월 구독한 쌤이 고맙습니다. 아이고, 구독한 쌤이다. 신규 구독. 에버 뭐 지우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울 돈도 없네. 탄성 플러스크. 창반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고 심장전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. 낮아도 어쩔 수 없지. 오리 카드를 6장 뽑습니다. 어서오세요. 촉매가 나왔네. 촉매 근데 플러스가 아니야. 안타깝구나. 공허 공허 순환덱이라고 들어보는 곳입니다. 이걸 맞네. 심장 허접색한테 맞다니. 무난하구나. 만 개미였네. 어서오세요.
이런 코스트 다 모두가 내가 채우게. 해치워너 성낙검수에 아무것도 안 했구만. 딴 거 먹을 걸 그랬나? 뭐 근데 딴 것도 먹을 필요도 없어. 6드로우 세계수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. 말라 죽은 가지도 세계수겠지? 진짜 아무것도 안 한 놈이 여기 있네.